지난번 꽃게가 맛있다고 또 꽃게 주문했어요. 강에서 사는 꽃게야? 오, 그거야? 약간 작은데? 왜? 이거 큰 거래. 30만 동. 아, 30만 동밖에 안 해? 싸네? 맛있겠다. 맞아, 맞아. 굴까지 포함해서 38만 동. 오, 무거워. 아, 약간 비린내 난다. 바다 비린내. 바다에서 하잖아요. 깨끗이 씻으세요. 나는 마늘 빻아야지. 오! 맞다. 아니, 내가 한줄 몰라서 그런 거지. 한국에서도 이런 일 있지? 이렇게 까는 공장 있잖아. 베트남 사람에 한국 가서 이런 일 돈 버는데. 맞아. 너네 빨리 가야 돼. 이쪽에서 돈도 빨라. 가서 일해. 한국에 어디서? 가서 이런 일해. 어디서 일해? 이굴몇 킬로야? 2kg 꽃게는 몇 킬로? 1. 꽃게가 1kg밖에 안 해. 이게 딱가? 이거 고양이에서도 잡혀? 까마오에서 잡고 왔지. 까몽이가 어디? 남부 지역에 있어? 맞아. 끝에 있는 거기. 힘들게 다 깠습니다. 다이소 잘라. 뭐 살아있는 거야? 오. 조심해. 무는 거 아니야? 오. 오. 우와. 불쌍해. 여기 씻었는데 여기 이 부분. 얘는 집게가 커서 집게 안에 살이 많아서 맛있어. 너무 엄청 더 맛있어. 양치질.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치킨이야?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양치질할 때 내는 소리야. 가위로 잘라야지. 오. 와, 안 자르잖아. 이거 풀려야 돼. 풀어줘.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망했다, 이제. 이따가 어떻게 꺼내? 왜? 무서워. 열받았어. 까불지 마. 조심해. 이 새끼들 맛있게 먹어줄 테니까 조심해. 레몬 그라스. 이거 이렇게 자르면 돼? 빠야 돼. 이렇게? 또 조심해. 이걸로 해. 조심해. 됐지? 이거 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굴을 이렇게 안 먹어. 왜? 마늘 넣고. 이거 한 통을 다 넣어야 돼? 왜? 많이 넣네. 아니, 일단 반 정도 넣고, 그다음에 우유? 우유인데 설탕 없는 우유로. 한국은 설탕이 없는 우유들이 많아. 이거 많아. 진전떡. 와, 겁나 싸다. 레몬도 넣어? 맞다. 씨 들어갔어? 하나. 포기 더? 두 개나 들어갔네. 잘 됐어. 계란도 넣으라고 해서 계란 두께. 치즈도 넣어도 돼. 이거 치즈야. 가위로 안 잘라도 되는데, 손으로 뜯을 수 있는데. 어떡해? 좋아. 그렇게 하면 다. 버터. 오, 버터 냄새. 몇분 계속 저어줘야 돼? 오, 야. 왜래? 망했다. 저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치즈도 위에 넣어줘야 돼. 아, 맞아. 치즈가루 같은 거 뿌려줘야 돼. 근데 난 땅콩 넣어서 먹는 게더 맛있어. 와, 요리하기 힘듭니다. 굴 요리를 에어플라이로. 요리할 때는 기절을 시키는 게 좋대요. 그래서 그래? 이거 어떡하냐? 야, 우와, 되겠다. 맥주를 넣어서 요리해 먹겠습니다. 마늘도 넣고 맥주 위에다가 이렇게 꽃게를 놓을 자리를 마련해 두고요. 꽃게 바로 넣을 테니까 뚜껑 바로 닫아줘. 빨리빨리빨리 뚜껑 준비. 빨리빨리 닫아, 뚜껑 닫아. 뭐해? 미안하다. 나무 아지랖퍼. 다음 생에서는 좋은 동물로 태어나라. 우와, 맛있겠어요. 맛있게 요리 잘 됐네. 근데 꽃게 요리는 망했어.
다리 다 떨어졌어. 기절시켰어야 했는데. 아이 무서워. 안무가만 할 12개야. 아직 안 한 거 있어. 이거 다 먹고 나서 또 돌리면 돼. 오케이. 여러분 맛있는 꽃게 요리 완성됐어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함께 맛있게 드세요. 푸짐하다. 엄청 많아. 맛있겠어요. 숟가락 젓가락 그리고 가위. 양념 식기 전에 빨리 먹어야지. 양념 먹자. 맛있게 드세요. 다리 한번 먹어보세요. 아 다리? 부셔. 오. 우와. 아픈데? 오. 이거 보세요. 살이 꽉 차 있어요. 맛있다. 소스도 맛있다. 소스 맛있어. 와, 해산물 소스야. 오! 산타 빠진 것 같은데? 이거 잘못 부신 것 같아. 너무 이쁜 것 같아. 아니야, 10분도 안 해서 삶았어. 크게 말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달아? 응. 지난번 먹었던 꽃게보다 더 달아? 더 다른 것 같아. 더 달아? 맛있어? 응. 성공이네, 어쨌든. 소스 맛있어. 어, 소스 맛있어. 응. 소스 진짜 맛있어. 이 소스랑 먹어야 돼. 맛있겠죠? 네, 천천히 찍으시래. 맛있다. 진짜 달네. 달아요. 어떻게 바다에 안 사는 꽃게도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너 맛있어. 바다에 사는 것만 맛있는 줄 알았어. 넌 다 맛있지? 꽃게는 진짜 다 맛있어. 응. 잘 꽉 찼어요. 이거 여기까지. 맛있어. 건배. 짠!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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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어서 먹어. 한 번 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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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어, 근데! 지난번에 그때 먹은 데 몸통도 맛있었는데 이거 다리도 맛있어. 여기 이거 몸통은 별로 살이 없어. 이거 베트남 말로 뭐라고 불러, 이거 요리 이름? 하오포마이. 이거 아마 프랑스에서 온 요리 같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요네즈랑 치즈랑 우유랑 섞여서 피자 치즈 먹는 맛에 굴이 섞여 들어가 있어요. 네, 맛있네요. 한국 이렇게 안 먹어요? 한국에서 굴을 이렇게 안 먹어. 어, 신기하네. 베트남 이런 음식 잘 먹는데. 이것도 식으면 맛없어. 따뜻할 때 빨리 먹어야 돼. 행복하지? 행복해. 와. 베트남에 여행 가시면 해산물 식당에서 이런 거 많이 파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되게 저렴합니다. 식당에서 사도 하나에 비싸봤자 1,000원도 안 해요. 아 맞아. 근데 밖에 사면 만동 정도? 만동이면 500원이에요. 그래요. 500원이면 먹을 수 있어요.